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근감소증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으면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이 드시는 것이 바로 유청 단백질이죠. 근데 유청 단백질이요,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청 단백질로 나오는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가 있고,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종류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 주의할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오늘 유청단백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한번 미리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또는 나는 이런 것들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유청단백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청단백질은 아시다시피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그 영어로는 whey protein이라고 해서 WP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는요, 카제인 단백질이 있고요. 또이 whey protein, 유청 단백질이 있는데, 사실 카제인 단백질이 훨씬 많습니다. 우유 속에서 이 whey protein, 유청 단백질은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아서 농축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먹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유청 단백질인데요. 그런데 이 유청 단백질은요, 굉장히 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사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청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보충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류를 보고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WPC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WPI라고 써 있는 게 있고, WPH 또는 이제 PIH라고 쓰여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WP는 whey 프로테인, 바로 유청 단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C가 붙어 있느냐, I가 붙어 있느냐, H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일단 C는 바로 뭐냐면 콘센트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즉 농축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유청 단백질을 농축한 농축 유청 단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는 약80% 정도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WPI는 뭐냐면요, 이 I가 뭐의 약자냐면 isolate, 즉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분리했을까요? 바로 유당을 분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즉 분리 유청 단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당을 분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많이 아시죠? 우유를 먹었을 때, 좀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유당불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WPC를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유당이 좀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가스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분리 유청 단백입니다. 유당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서 이런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WPI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WPH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바로 뭐의 약자냐면 하이드롤라이시스라 해서 가수분해를 시킨 유청 단백입니다. 자, 뭘 분해했을까요? 바로 이 단백질을 가수분해시켜서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든 그러한 유청 단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사실 이 단백질 흡수가 잘안 되시는 분들, 즉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또는 노년기에 되시는 분들이 이 단백질 흡수가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드시면 흡수가 잘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WPIH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것은 흡수도 잘 되고 유당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와 하이드롤라이시스, 즉 분리와 가수분해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가장 물론 가격이 비싸겠지만 WPIH는 유당도 감소시키고 흡수도 잘될수 있게끔 가수분해를 한 그런 유청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뭐 속이 불편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유당불내증이 없는 분들은 그냥 WPC 드시면 되는데, 유당불내증이 있다,
하면 WPI로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단백질 흡수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WPH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단백질 보충제 언제 드시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근육 생성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죠. 예.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가해지고 그때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드시는 것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백질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부담 가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장이고요. 그 다음에 간입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이 평상시에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단백질 보충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청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또는 나는 또 음식으로라도 단백질 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 경험담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보충 잘 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